까라미 피자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. 저기 가서 앉자. 이렇게 디저트도 파나 봐요. 브라우니 맛있겠다. 여기가 또 이렇게 화덕으로 굽는 피자라서 엄청 맛있대요. Thank you. 반반 피자를 시켰는데 얘가 빠라미 피자인 것 같고 얘가 무슨 머쉬룸 비슷한 피자였는데 이름은 뭘 까먹었어. 먼저 드시와요. 되게 진해. 레몬을 진짜 갈아서 넣은 것 같아.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. 뭐? 덜 익혀서 그런 건지 잘 부숴져. 맛있네. 화덕 피자는 화덕 피자야.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맛이 느껴지는 풍미? 문화가 다르다. 왜? 피클 같은 거 안 줘. 응? 피클. 맞아. 우리 먹을 때 피클 꼭 있어야 되는데. 와서 먹어야 돼. 같은 거를. 그치? 맞아. 머쉬룸 피자. 맛있긴 한데 확실히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어. 맞아. 이 버섯 요거 피자에 트러플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. 딱 트러플 향이 나네. 두 개로 만든 건가 봐. 너무 귀여워. 스팅크 너무 좋다. 이런 것도 처음 봐. 되게 근데 정교하다 여기. 마감이 되게 정교해. 나 미얀마 와서 이렇게 마감 정교한 거 처음 본 것 같아.
크림도 있고. 아, 코끼리 귀엽다. 이게 너무 귀엽다, 너? 신발 그거야. 어떤 거? 이거 뭐야? 이거 신발 뒤에 이렇게 발 꽂을 때 하는 거. 그거 빼가지고 밀크 빼지는 거. 아,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? 귀엽지.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고 신발 신기. 근데 17,000원짜리 너무 비싸. 마감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만들었어. 주걱 같은 거 사요. 주걱 같은 거. 귀엽다 얘. 그치만 예! 기가 꺼내들어. 6,000원짜리.